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저희가 크리미널 IP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TK 인터를 이용해서 트리뷰로 이제 가져왔었죠. 앞에 혹시 동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치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좀 하나를 추가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공유를 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SSH라고 하는 SSH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배너 그래핑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관련돼서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스태틱하게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할수 있도록 텍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입력해서 서치를 하게 되면은 그걸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텔넷이면 텔넷,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FTP면 FTP, 그런 배너 그래핑 기준으로 가져오는 것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이제 코딩을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크게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할 것이고요. 검색어 추가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엔트리라고 하는 거, 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입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면요, TK인터에서는요, 그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서치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벨과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TK 위쪽에서는 이제 TK 라벨과 관련된 오브젝트를 만들고, 텍스트는 서치 인풋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엔트리라고 하는 변수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TK, 그 다음에 엔트리 입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팩으로 붙여야겠죠. 그래서 서치, 그 다음에 라벨, 그 다음에 팩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이 아니고 엔트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시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SSH 누른 다음에 서치를 누르면 이제 검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은 여기에 입력했던 것들이 반영돼야겠죠. 우리가 크리미널 IP 쪽에 API에 서치하는 부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API 키는 저도 그냥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 API를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스태틱하게 설정된 것이 SSH 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할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로 선택을 하시고요. 어차피 F스트링으로 저희가 선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다가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쿼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서치 엔트리의 get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입력했던 것들을 저희가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쿼리로 넘기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데이터는 20개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나왔던 뭐 SSH는 검색이 되겠죠. 서치를 하시면은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넷 배너 그래핑으로 검색한 결과들을 또 바꿔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K 인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좀 추가해 가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뭐 정렬을 좀 한다거나 좀 보기 좋게 더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후속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